오동현 TV, 서울의 소리, 정대택 TV, 인터넷 뉴스 신문고, 법률닷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그 네 번째 막을 올립니다. 정대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닷컴 대표 추광규입니다. 정법시대가 4회차를 맞았습니다. 자, 방송 타이틀 정법시대는 천공의 정법시대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한자로는 정사정, 법법, 대시, 대신할 대자를 쓰는 정법시대는 정치, 법률, 시사를 대표하는 방송을 뜻합니다. 이번 주 화제의 판결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엎치락, 뒤치락, 로톡 징계, 험난한 로걸테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변협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는 변호사 직무는 리걸테크 등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는 만큼 변호사 광고 범위를 정할 때는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며 변협 등의 광고 규정 개정과 변호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없고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톡은 온라인으로 변호사 상담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로톡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가 긴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압박하고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변호사업계가 자신들을 밥그릇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리걸테크는 대세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AI가 사회 전반적인 변혁을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업무라고 그 거센 시대적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법시대 한 줄 논평입니다. 변호사도 사법부도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기 전에요. 변협하고 지금 변호사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이슈거든요. 이게. 변호사님.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단체 중에서 제일 단결이 안 되는 데가 변협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잘 난처한다는 건데. 뭐 약사협회나 의협에 비해서 변호사 네. 단체가 워낙 인원도 많고 그렇지만 단체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체 중에 네. 대표적인 단체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협 사법부, 재판부 그리고 검찰 그래가지고 법조 3륜이라고 하죠. 네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 변협이라도 변호사만이라도 정말로 변호사 윤리 강령대로 그 활동하신다면 사법개혁은 벌써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저는 그 변호사법도 109조 1항 있죠. 네네. 이건 완전히 조자령의 헝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어떤 공공의익을 위해서 뭐 네. 공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무료 네. 상담을 일정 정도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예전에야 변호사 숫자 그래 많지 않고 이랬을 때는 뭐 당연히 뭐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게 당연시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과잉 변호사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건 수임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과 조금 현실과 좀 매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점점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되어 있던 로걸테크, 로톡 문제도 그거 거의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젊은 변호사 특히 이제 로스쿨 도입되고 나서 어떤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들이 로톡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수임을 좀 수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명함이 존재하겠죠. 변호사는 어떤 공적, 고도의 어떤 공공성과 윤리성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플랫폼에 이게 변호사가 지배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뭐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고 변호사를 또 이렇게 어떤 분야에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를 또 국민들이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변협에서 전면적 그 로톡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다 징계를 하고 한 거는 다 법무부에서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좀 뭔가 규정을 해서 당연히 로또 이제 뭐 시대를 거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시대를 거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걸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신 어느 정도의 좀 그 가입하고 활동하는 거에서는 자유를 주되 어느 정도 우리 변호사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그 정도의 좀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하는 게 그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저는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네.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저를 대리해주면서 선임했던 변호사들은 전부 상대방에게 매수돼. 매수돼. 네네네네. 실례로 어느 변호사 하나는 특수부 출신 제 고향 후배. 또 지가 자신하고 맞는다고 맡아요. 그래서 착수금 2천만 원을 줬어요. 2004년도니까 야 처음에는 뭐 막 흥분하면서 제가 이건 어떻게 이게 기소가 되냐고 하더니 얼마 있으니까 돈이 돌아와요. 아, 네, 했다고 네, 네. 10원도 안 빠질 그 돈이 돌아와요. 네. 네. 이건 이런 거 있다며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추변 그 사건 수임이 얼마야? 그럼 1억. 그러면 그래. 내가 따블 줄게. 그럼 빠지라는 것이다. 이런 게 비일비재한가 봐요. 또 하나는 민사하던 사람인데 기일이 안 와요. 나보고 급히 전화. 지금 어딘데 못 가는 나보고 나가서 네. 얘기라고. 그때 그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젊은 사람인데 죽어. 백구조 1항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변호사법 백구조 1항. 변호사가 아닌 자가 그렇죠. 뭐 한다는 네, 네. 그 백구조 1항을 적용해가지고 엄청난 전과자가 양산된다고 봐요. 그것이 꼭 백구조 1항 변호사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거기다 맡겨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도 변호사 우리 그 오동현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좀 정의롭게 변협도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사례를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들도 어려운 그런 조항입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논의가 되는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윤석열이도 그 뭡니까? 그 2019년 대검찰청 청문회 때 그 변호사 변호인을 선임했냐, 알선했냐? 공무원은 알전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하나만 해도 윤석열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 될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막 편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지금 사탄을 맞은 것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들도 정말로 저는 국선으로 저기 재판하면서 사기죄로 최윤순이 누구를 사주해가지고 윤석열 장모 최현순하고 내연남 김충식이가 어느 사람을 사주를 하고 저를 고소를 시켜요. 사기죄로. 그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아요. 그 변호사는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였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도 고맙고 그 후에 뭐 밥 한 그릇도 못 샀는데 언젠가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밥도 사고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변호사 생각하실 때 이 AI 자체가 지금 얼마 전에 그 한 법무법인 쪽에서 좀 큰 데서 네네네. 그 한번 이제 AI 그 판결문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한번 화들짝 놀라가지고 빠지던데 이런 게 언제쯤이나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까?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그 AI를 이용한 어떤 의견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윤리라든지 또 변호사법과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그만둔 경우도 지금 현재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향후 이 부분은 거슬릴 수 없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적절한 뭐 이걸 무한정 인정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제한을 두는 좀 이런 규정을 두면서 좀 허용하는 방향으로 곧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뭐 전면적으로 뭐 대놓고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뭐 거슬릴 수 없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홈스테이 어떤 상업적으로 했을 때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 같은 게 사실 거의 천편일률적이거든요. 특정한 조건만 하면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게 AI로 어떤 대체가 불가능할까요? 뭐 많은 폼이 비슷한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소송 과정이 모든 소송이 동일한 사실관계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변호사들이 직접 가미를 하더라도 상당한 뭐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네. 어쨌든 하여간 AI 자체가 우리 사법부도 큰 변혁을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저기 프로야구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하도 스트라이크 존 가지고 막 말종이 생기니까 그 저거에 컴퓨터를 했대잖아요. ABS를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었죠. 네, 그런데 네. 저기 되잖아. 관중이 없었대잖아. 그런데 우리 변호사 얘기 한번 더 하면은 윤석열이 얘기를 더 하면은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그 동거생활 시작하면서 내가 2008년도에 출조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최은순을 상대로 계속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문이 나냐면은 우리 저기 사위가 그땐 동거인인데 동거남인데 그 변호사 하나 소개해 줬는데 일반 변호사 100명보다도 나은 변호사다. 그런데 보통 그 동부지원 앞에 있는 변호사들이었거든요. 안강민 이제 최은순이가 저하고 이제 송사를 하면서 맨 처음에 대리인한 게 안강민 중수부장은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법 부께서 제일 골프를 잘 친다는 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하광룡이 또 저 경찰 출신 네 명이 있었는데 이거 안 보이던 사람 이름이 올라오고 그러더면 보니까 이상중 지금도 그 최은순이 내 사건 계속하다가 그 안소연 씨하고 한 그 349억 상고증명 그 사건을 계속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이가 이제 이마빌딩에 대선 캠프를 차리고 그 정대택 대응 법조팀을 만들어요.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최지우, 손경식 뭐 네 명인가를 만들었는데 참 그 변호사도 저는 그래요. 막 무조건 무죄를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 봐. 상대가 있는데 사람 죽였는데 그 사람 피해자가 있는데 무죄를 받았다 좋아할 건 아니고 죄는 있지만 좀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지금 손경식이 그놈 같은 놈은 저 윤석열이하고 같이 대구지검에서 검사했다는데 그 동생이 코이카 뭐 이사로인가 뭐 간다는 사건인데 그러면 그 저기 뭡니까 요양병원 23억 그 국민건강보험금 횡령한 사건 있잖아요. 1심에서 징역 3년 법정 구속된 놈을 2심에 와서 그 놈이 맡아가지고 그 윤광열이란 판사 윤석열의 23기 동기 그 다음에 윤남근이라는 변호사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23기 다 해가지고 무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은 변호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봐. 근데 그런 걸 잘하면 훌륭한 변호사라 말이에요. 없는 죄를 있게 만든다든가 있는 죄를 없게 만드는 거 이건 아닌다고 봐. 죄가 있는데 좀 정상을 참작하게 한다든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누명을 벗겨준다든가 이게 유명한 변호사 아닌가 이렇게 한번 네. 생각해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평화 수호를 위한 투쟁의 벌금 부과
평화 수호를 위한 투쟁에 사법부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 단독은 지난 10월 24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도금현 씨를 포함한 사드 반대 주민 14명의 집시법 위반, 일반 교통 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희 사드 철회 성주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2명에 700만 원, 백창욱 목사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 주민과 연대자 5명에 벌금 300만 원, 도금현 씨 등 5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는 도 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당한 평화 활동을 범죄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은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미군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로 평화를 지키려는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와 정의를 위한 저항을 범죄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면서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지난 8년간 매일 아침 평화 행동을 이어오며 오직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지키고자 했다. 경찰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군사 활동을 위해 주민들의 일상과 생계를 침해해왔으며 이번 벌금형은 이러한 억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법시대 한줄 논평입니다. 사드는 철거하고 평화가 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드 설치한다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폭망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만 한 1조를 손실 봤다고 그러고. 맞죠. 예. 전혀 중국과 한국 간의 그 외교 마찰이 있고. 그 저는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1998년 2월에 취임했죠. 그 후에 이제 저 북경 대사관 주변에 좀 제가 자주 출입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가 그때 IMF 때 IMF 자금 170억 불인가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장점인이 중국 주석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고 그 무렵에 2000년도에 와서 그 중화권에서 얻은 무역 흑자 150억 불 금모기에서 20억 불을 갚았고 150억 불을 중화권 무역 흑자로 이제 IMF를 졸업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경제의 수렁에서 구해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드 같은 건 전혀 무용, 뭘 방어하겠다는 것인지 갖다가 주민들만 고통스럽게 했고 또 이런 시위를 하는 걸 보면요. 이제 정말로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김대중 정부 때는 막 농민들이 그 저기 송파의 그 평화의문 앞에 와 시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좀 강제로 진압을 해요. 그 경찰서장 문책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뭔 말이 나왔냐면은 이렇게 이제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문책을 당하면 누가 김대중 정부를 위해서 이러겠느냐. 그렇지만 아니다. 인권이 문제 뭐 우선이고 국민은 안위가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듯이 사드도 너무 심하게 막 그 뭐라고 합니까? 폭력적으로 제압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재판부라든가 변호인에서 좀 참작을 했어야 되는데 시정을 주는 건 좀 그러니까 가혹했다 싶어서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은 우리 과연 우리 법이 정말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검찰과 재판부가 과연 정말로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하는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분들이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활동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 정말로 그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시고 연세도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시고 그냥 평생 고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뭐 그런 사드가 설치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이렇게 뭐 시위를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사표시죠. 네, 물론 뭐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죠.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도 이제 법은 지켜야 되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적용 범위가 완전히 정량화되어 있고 객관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실관계라는 이거를 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적용 범위가 상당히 재량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라든지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런 사정들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반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런 판결과 어떤 뭐 정치인들 그리고 뭐 어떤 대기업 총수들의 그런 판결이라든지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납득하고 수긍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월 30일은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 6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과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서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묻는 개인 청구권은 1965년 소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불과하고 지난 6년간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비판과 대응은커녕 국익을 내세워 피해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역사적 퇴행입니다. 이 때문에 정의기억연대는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지난 10월 30일 호소입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고 적어도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를 부정하며 소녀상을 공공연하게 훼손한 자들이 당당하게 활보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홀로코스트 부정행위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집단적 증오와 연결된다고 판단해 표현의 자유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참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서 일본 그 최고재판소 판결을 뒤집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일본 전범 기업 그 국내 재산을 지금 이미 압류를 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 전혀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가지고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정부 들어서서 뭐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기업의 그런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그런 내용을 내놨지만 그것도 전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 판결이 났을 때만 해도 뭔가 정말 인권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환영을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대법원 판결 받아봤자 아무런 그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고 그리고 오히려 또 일본 기업들은 또 재항고를 해서 또 시간 끌기 형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과연 우리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본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뭐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본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게 사실 이제 정의기억연대 그 윤명 대표 이사장 이표 대표죠. 이분을 갖다가 십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지켜봐왔는데. 사실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조차 이런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얼마 전에 박근혜 이분 그 회고록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언급을 했던데,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2년 반 동안 보게 되면 완전히 퇴행이 돼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이런 인식이 역사 인식 자체가 충분히 진척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두 걸음 세 걸음 열 걸음 이상 후퇴해가지고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피해 과거를 지우려고 일본 시각에서만 그걸 접근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 걸음 후퇴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정책은 일제 강점기로 돌아간 거예요. 일제 강점기로 1945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윤석열 정권이 빨리 끌어내려야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호스카 유지 교수인가요? 누가 네. 지금 뭐 그때 일본 애들이 뭐 한국에서 물러나면서 몇천 명의 몇만 명의 뭐 일본인들을 한국인으로 호적을 세탁해서 남겨놨다. 네. 바로 그분들이 이제 그슬이 바로 친일 세력에 남아있는 친일 세력에 지금 하고 지금까지 한국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냐 그런 주장까지 나오던데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정법시대 한줄논평입니다. 과거는 지우기를 지울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되새겨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이번 코너는 화재의 판결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 31일 폭로된 윤 대통령 김영선 공천지시 녹취록 공개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공천지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 팀장께서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예예. 예. 제가 하면 육두문자밖에 안 나오고 우리 고명하신 변호사님 아니 그건 나중에 심층 분석할 때 필요한다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건 제가 이제 윤석열은 애당초에 탄생해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서울의 소리에서 2020년 1월 4일부터 최은순 윤석열 김건희는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외쳤고 윤석열은 검사 생활, 명색이 검사 생활 몇십 년 한 놈이 방 한 칸도 없어가지고 동거녀 집에 가서 동거 생활하면서 그런 놈이 무슨 저 세계 10대 경제 강국, 7대 뭐, 저기,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경영하겠냐. 그놈 살고 있는 서초동 구의원만 또 못 얻어다. 그런 능력도 안 된다고 했듯이 지금 윤석열을 지금 이거 지금 공천 관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정말로 일각이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그 요녀 김건희의 그 요술에 의해서 뭐 무슨 검은 건지 흰 건지 예, 구별도 못 하고 따라가는 정권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빨리 하여튼 지켜볼 것도 없이 윤석열 정권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그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2018년 이제 2월 1일 날 검찰은 이제 박근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2016년 여기에 뭐였냐면은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이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정치를 단성시킬 목적으로 박근혜가 이제 선거 운동을 기획하고 여론 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혐의였는데요. 검찰은 박근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거 수사 기소한 검사가 우리 변호사님 보신 그 판결을 보니까 한동훈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총 지휘한 게 바로 이번에 공천에 개입 명백하게 개입한 걸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이러한 어떤 수사 기소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공천 개입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중요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게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보면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징역 뭐 2년을 이제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선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서울고등법원도 그 1심 판결을 갖다가 이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서 이제 징역 2년이 확정이 되었는데 참 재밌는 게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재판을 이끌었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고 또 그 판결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지금 현재 대표가 그 공판 검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권의 그 정권 윤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의 대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관여한 그런 검사 출신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오늘 아침까지 아니 뭐냐 31일 1일 날 아침까지 그 신문에 보게 되면은 자기들은 이제 취임 전이기 때문에 공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어제 그 긴급 그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녹취록이 녹취 파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아마 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는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당 지금 인사들은 대부분 다 뭐 특별히 뭐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지금 그 녹취한 시기가 그 당시 대화 시기가 2022년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이 취임식이었고 5월 9일이기 때문에 취임 전이기 때문에 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공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공천이 확정된 건 그 이후거든요. 그 이후에 공천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그런 공천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뭐 어제 그 내용에 보시면은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뭐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도 다 얘기해 뒀으니까 너무 뭐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 취임식에 뭐 참석해 달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깊이 관여한 거는 누구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제가 어제도 이 내용으로 방송을 좀 하고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공천개입 이런 거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정말 문제입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을 때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경선 이후에. 그런데 통화 시기가 2022년 5월 9일이잖아요. 그 자체도 거짓말인 거고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둘만의 대화지 자기들은 관여한 바도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말 거짓말하는 이런 버릇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이제 똥을 싸놓으면 그걸 치우는 게 이제 대통령실이 야 그런 놈들 이게 세상에 어떻게 그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건지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게린다고 하는데 손바닥도 손가락 가지고 하늘 게리던 식 그러니까 그 좌가 말은 또 가끔 한 번씩 말 잘하더만요 그 이준석이가 양두구역이라고 했다가 요즘 그 대통령실하고 여당 하는 행위 보고 인면수심이라고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김영선이 공천받은 건 윤석열이가 3월 10일 날 당선증 받잖아요. 2022년. 그리고 5월 9일 날 통화, 5월 10일 날 취임식하고 6월 달에 선거죠. 보고 저기 지방선거할 때 보궐선거 같이 한 거니까. 연속이고. 뭐 법률용어 포괄일죄고 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한 번만 해당이 되고요. 오동현 변호사님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신나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녹음 파일 자체가 2022년 5월 9일이었고 그러고 나서 5월 10일 취임식을 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확정된 게 그 대화한 다음 날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그러면 공무원 신분인 거잖아요. 그 계속해서 알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지. 그게 뭐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끝나고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날 또 그 5월 9일 날 녹음 내용을 보시면은 뭐 당에서 뭐 힘들다 하대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와 또 얘기를 했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명백하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면 정 팀장께서 이제 윤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이제 소속 정당의 당무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선출하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실정법 위반과 이제 헌법 위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나 헌법 내가 갖고 왔습니다. 헌법. 헌법 제7조. 헌법 전문이네요. 네. 네. 헌법 7조. 다 나와 있어요. 뭐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하여튼 이것은 윤석열 정권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 태어났고 요거 플러스해서 모든 실정을 가지고 하루속히 끌어내려야 된다. 지금 윤석열은 의환과 내란과 의환 의제도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전문가들이 해서 빨리 이것을 공론화해서 끌어내려야 이런 문제가. 이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명태균이 녹취록, 게이트 녹취록, 김영선 공천 관련은
조적지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으로 보입니다. 네, 조적지열. 이게 지금 세발의 피다. 네, 네,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뭐 창원 산단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뭐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했고 조작했고 했던 거는 거의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 당시 그 당시 예비 후보들에게 부담시키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는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가 받아가고. 네, 네, 이렇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해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대가로 뭐 공천을 주고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또 뭐 수료 부정처사도 해당할 수 있고, 이게 뭐 하나하나 문제될 게 하나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녹취록이 정말 일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더 일부. 일부. 네,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녹취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밝힌다고 하니까 더 심한 것도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저 김건희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저기 광역단체장 그 경남지사하고 강원지사 얘기 나오죠. 네. 이건 제 사건하고 다 연결된 겁니다. 그 정대택이가 2021년 10월 5일 날 그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이제 증언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요. 그랬죠. 막아준 게 누구냐? 네, 네. 박완수. 그때 몇 시에 연락 왔던 거? 원래 출연 뭐냐? 국정감사장 나오기를 증인은 나오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몇 시간 전에 9월 하순경부터 저하고 국회 사무처 계속 교신을 해요. 그랬죠. 증언 나와달라. 뭐 서약서도 써내고 막 써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그 국정감사 자료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요. 재본해가지고 없는 돈에 30만 원 돈 들여가지고 저 그다음에 행안위원 22명 경찰청장의 간부들 주려고 30권 해가지고 가요.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또 국회에서 오늘 꼭 나오시라고. 간다고 지금 가려고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경찰청 정문에 가니까 오늘 증인 나왔다고 오늘 제출할 자료라고 했더니 막 걔들이 깜짝 막 반가우면서 맡아주고 밥 먹고 온다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그 2시까지 나오라고 했으니까 12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12시 반 1시가 넘었어. 어쨌든 시간까지는 뭐 얘기할 건 없지만 그 오늘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초심 백은종 같이 거기 와서 봐서 이제 그 응원을 하기로 했거든. 나 이제 저도 당시 이제 네. 취재한다고 네. 하루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그때 경찰청 그때 네. 국감 아니었나 뭐 하여간 그거 한다 해가지고 갔는데 몇 시간 불과 한두 시간 놔두고 취소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왜 나를 증인 세웠냐면은 그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을 다 막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다 고소해가지고 그 사건이 종로경찰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날 신문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청 앞에서 바로 이제 그 세팅을 해갖고 방송을 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서영규랑 오더라고. 그 법사위원장 아니에요. 박완수가 막 이번에 정대택이 증인을 세우면은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막 엉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이제 명태균 그 게이트 녹취록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때 박완수가 여기 또 얘기가 붙어야 돼.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있잖아요. 거기에 막 실시간으로 전화를 하는 거야. 정대택 정말로 증인 나오냐 뭐 취소됐다 취소시켰다 막 하는 거지. 김건희가 전화로 저 취소식이 못 나오는데 어떠냐 내 떠보는 그 거야. 시간에 나오죠. 네. 7시간 녹취록에 네. 네.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 얘기도 나와. 양당 간사가 합의하면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다가 또 정대택한테 겁을 주는 거야. 정대택 씨가 나와서 당당하면 나와서 증인 하라고 해라. 바로 형사문제로 구속된다. 막 그런 거 겁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결론은 취소됐다고. 그러니까 10월 1, 2, 3일 연휴였어요. 정대택은 취소된 거 통보 못 받고 나간다. 무슨 소리냐? 가만히 기다. 잠깐만, 전화 끊고 또 막 하고 그러는 거야. 숨 넘어가요, 막 긴박하게. 그러면 박완수가 정대택의 증언을 막아주고 그 인연으로 김건희는 박완수 공천에 힘을 썼다. 나 이제.
그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해병대 그 박정원 그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가 그 헌법 2배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서 자기도 올려놨 글을 올려놨던데요.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탄핵 사유인 헌법을 위배된 점을 살펴보면 먼저 헌법 제1조의 주권재명 원칙에 위배됩니다. 즉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됩니다. 또 공천 개입은 아까 말씀한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즉 동조에서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천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천 개입은 공선법 위반이자 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어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시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 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 제37조 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여건 제65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법률적인 관점 내지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우리 오동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국힘 쪽에서는 당선 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 뭐 그런 공무원의 정직 중립 의무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 들고요. 네. 공천 시기라든지 그 공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 위배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고 그 쌓여가는 과정에서 더 이제 큰 헌법 위배 사항이라든지 더 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탄핵 열차가 제대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그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민주당에서는 15일까지 전체 지금 그 파일 아주 방대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15일까지 다 풀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부인하니까 노 의원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러면은 이 취임 이후에 만약에 그런 지시한 내용이 나오면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또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렇죠. 뭐 자기들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씩 먼저 터뜨리면서 뭐 대통령실이나 국힘의 반응을 보고 또 그 어떤 그 반응에 배치되는 또 사실과 다른 또 녹취를 계속해서 또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국힘 쪽에서나 대통령실 인사들도 뭐라고 이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네,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거와 다른 녹취가 나와버리면은 또 그렇게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2의 김재원이 짱이 안 달라고 몸살일 거고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정말로 대한민국은 윤석열이가 지배하고 검찰. 김건희는 윤석열을 지배했고 김건희 명태균은 김건희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김영선이 이제 보궐선거 공천 주었고 이번 22대 공천이 뻐근나면서 터지는 거예요. 22대 공천만 주었으면은 그러니까 정대택이하고 최은순 관련해서 정대택이가 누명 쓰인 것이 밝혀지는 것은 백윤봉한테 12억을 주기로 했던 거 13억을 주기로 했던 것을 저기 최은순이가 주어가지고 백윤봉이는 그 당시에 그 비자를 다 내놨거든.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갔으면 영원히 덮여질 수도 있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탄핵 물꼬는 트여 이제 터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탄핵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불행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부분은... 아니라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제 연착륙 문제가 나오면서 임기 저기 단축 이제 중임 개헌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탄핵이라는 게 이제 그거는 헌법 재판소에서 모든 걸 쥐고 있는데 국민제 이 국민 선거라 해야 될까요? 헌법 개헌 국민 투표 국민 투표는 국민들의 이제 뜻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저기 뭐죠?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경이면은 임기 단축 중원 개헌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 부분 어떻게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하나의 선택지로서 탄핵의 그런 어떤 그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일찍 종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임기 단축 그다음에 뭐 주 4년 중임 내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심지어는 그 전에 그 임기 동안에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폴리바겐이라고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네가 무사히 어떤 2년간을 마치 단축하면은 그건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면제해주겠다. 예예. 그런 부분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계속해서 그 임기 4년 단 4년으로 이제 단축하고 그리고 중임 가능한 걸로 계속해서 그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 거고 왜냐하면 뭐 대통령 뭐 임기 5년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또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중간에 한번 재신임을 받을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현 대통령이 어떻게 협조를 하는 그런 부분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더 이상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되 뭐 임기를 현재 단축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의 어떤 반응도 그렇고 현 대통령 헌법 개정에서 현 대통령이 그런 임기 단축에 적용될 수도 없을 거고 그 부분은 조금 뭐 이상적이지만 당장은 뭐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그런 좀 거부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은 하야하라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라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또 국민들의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오히려 그게 또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저는 조금 우려는 됩니다. 네. 뭐 말씀 잘 알겠고요. 네, 어차피 지금 어째 탄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연착륙 방안 내지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순서적으로 이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겠죠. 어떤 네. 일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정법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호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법 시대 1부 순서를 마치고 잠시 후 2부 순서 이슈인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인 코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20년 넘게 송사를 이어가고 있는 정대택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을 모시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그 뒷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탕 마니아들께 고합니다. 쫄깃쫄깃 양과 내장이 가득가득 듬뿍듬뿍 한우 사골 국물로 진하게 진하게 구수함과 얼큰함이 하나가 된 노다지 영양 양곰탕. 영양 양곰탕 한 그릇. 이게 진정한 보약입니다. 한국인의 진짜 보양식은 노다지. 맛있어서 노다지. 양이 정말 노다지. 노다지 영양 양곰탕. 쫄깃쫄깃한 식감. 냄새 일절없고 구수함만 가득. 먹고 난 뒤 부대낌 없는 편안함. 나 이거 정말 제대로다. 정말 맛있다. 절대 적은 양, 부족한 양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다 못해 넘칩니다. 역시 노다지. 양과 내장이 엄청 많은 노다지. 밥마라 곁들이면 더욱 별미. 노다지니까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고급 양과 내장 한우 사골만을 직접 수매하여 맞춘 가격 한 팩에 750g 넉넉하게. 정말 제대로 만든 노다지 영양 양곰탕 7팩 14인분 기저가 49,900원 두 세트 14팩 28인분은 만원 할인 찬스.
한 달 29,933원에 만나보세요. 집에서 손쉽게 1인분 3,207원. 영양양곰탕 대용량 7팩이 49,900원. 가격 정말 좋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배우 김영희도 파란 깜짝 놀랄 맛과 양. 영양양곰탕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지금부터 정법시대 2부 순서인 이슈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인은 한 주간 재판이나 법률 그리고 시사와 관련한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정대택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석열과 맞짱 뜨는 정대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21년째 사선을 넘나들면서 송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신 거는 이제 지난 그 10월 30일 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그 명예훼손 사건인가요? 명예훼손 사건이겠죠. 그다음에 그 김충식 선생 이분이 이제 고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그 재판을 좀 중심으로 예. 재판이 거기에 또 백은정 대표도 아마 같이 병합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 먼저 지금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의 시발점은 이렇게 돼요. 제가 2020년 1월 4일 날 이 자리에서 백은종 대표하고 이제 제 지나온 얘기를 쭉 합니다. 했더니 김충식이가 바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정대택이 사기꾼이니까 말 듣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 사건, 그때부터 고소가 시작돼요. 2020년 3월부터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서 고소를 해요. 그래갖고 지금 네 건이 병합이 됐어요. 네 건. 그중에 공소 사실이 뭐냐면은 첫 번째 윤석열 장모하고 김충식 저들은 내연 관계가 아닌데 정대태이가 서울의 소리에서 내연 관계라고 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 두 번째는 최은순하고 그러면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하고 김충식하고 내연관계를 맺고 모의해서 법무사 백윤복을 회유해가지고 모의중을 시켜서 정대태희한테 누명을 씌웠다. 세 번째 큰 것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김건희는 줄리가 아닌데 줄리라고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시킨데 이건 김건희가 고소한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양재택하고 김건희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데 양재택은 그 당시에 본처가 있고 검사 신분이었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근데 부적절한 관계로 정대택이 사건에 뒷배질을 했다고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피고인이 백은정 대표도 같이 기소가 돼요. 자꾸 형사 사건으로 네 건이 병합이 됐어요. 됐는데 처음에 이제 2022년에 기소가 돼요. 2024년 아니에요? 그래갖고 2023년 1월 달에 첫 재판을 해요. 나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부에다가 저걸 신청해요. 국민 참여 재판. 그랬더니 재판장이 아주 거부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을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은 합의부 사건이 되게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저기 재정 합의부로 이송을 해 달라고 했지 않냐. 이송을 해 달라. 그랬더니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국민 합의부로 이송을 해서 참여재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양비로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 똑같은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인데 내가 합의부로 이송을 해서 국민 참여재판을 해갖고 내가 무죄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건문을 알려달래. 그래서 2016 고압 260이다 그랬더니 뭘 뒤져보더라고요.
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 지금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주라고 할 거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배심원은 무주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하겠다. 그래서 난 그거 못 믿겠다. 20여 년 동안 내가 그 검찰이나 대한민국 재판부에 속아와가지고 너무 신뢰를 잃었다 나한테.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어? 그럼 기피 신청하세요 그러더라고 판사가. 그래서 어? 기피 신청하겠다고.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계속 고법 대법 왔다 갔다 하다가 1년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방어권 행사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기 쭉 계산해 보니까 증거 목록을 보니까 만 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국선은 이제 임의로 이제 우리 저는 70이 넘으니까 임의로 이제 국선을 세워줘요. 그러니까 그 법에 266조 형사소송법에 그러면 예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재판할 때는 저기 이렇게 기소가 되면은 내가 이제 검찰청에 가서 공판금 단체에 가서 기록 복사하러 왔다 오면은 아 그러냐고 언제 오라고 저들이 기록 다 복사해 놓고 돈만 주고 찾아왔거든. 뭐 각서 안 쓰고. 근데 이제 변호인이 선임이 되니까 저 피고인한테 직접 안 준다는 거요. 그러면 이제 국선이 그 복사를 해와야 되잖아요. 국선은 못해,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시간이 없어. 가서 막 며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선을 하나 선임했어요. 저 동부지법 앞에. 사선을 선임했는데, 얼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나 이거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하나 있어요. 혼자 단독으로 변호사 사무실 하는데 그 여직원이 가서 그 복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대. 그 검찰에서 그 띠를 풀어줘야 안 한 것씩 분리를 하고 다니는데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사임을 해. 그 사선이. 그러니까 또 국선을 또 세워주더라고. 근데 고 누군데 이건 또 국선 전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사람도 못한다. 이제 뭐 일단 나하고 면담하기 전에 기록을 좀 확보해서 나한테 보내주고 미팅을 하자. 그랬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사임을 또 하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10월 30일 날 기일 대표였었는데 그날도 제가 이제 탄원서를 냈죠. 난 기록이 없어 방어권 행사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주든지 또 이제 법에 있더라고요. 판사는 검찰에게 피고인의 기록을 주라고 명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있더라고. 그걸 좀 발동해달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앞재판에서 이제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가 봐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12월 18일로 이제 기일이 이제 기일 변경이 돼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뭐 재판만 저기 이 기록이 왜 이렇게 그냥 또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기소가 되면서 단까지 또 붙으면서 그 기록이 또 한 5천 쪽이 돼요. 이게 만 5천 쪽 아니에요. 방대한 양이네요. 네, 만 5천 쪽인데 어떻게든 이제 기록을 입수를 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정대택이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빨리 끝내려고 저기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을 했는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인 거죠. 기록을 봐야지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렇죠. 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고 이런 건 당연히 형사 사건에 있어서 기본인 건데 지금 기록을 못 본 상태에서 어떻게 재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네. 또 그 공소장 일본주의지만 공소장이 오면서 증거 목록은 오더라고요. 네네. 네. 증거 목록을 복사해서 보니까 그 전혀 나오고 알지도 못한 기록들이 막 전부 돼 있는 거야. 뭐냐면은 지금 중앙지법에서 지금 그 줄리 재판이 또 열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피고인이 안혜욱. 아, 예, 예. 또 저기 저 열린공감 대표 정천수. 정천수. 네. 또 그 사채업자 김태희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제출돼 있던 기록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 같은 기록이라도 그쪽에는 유리할 수 있고 나한테 불리할 수 있는 기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봐야 되잖아요. 당장이. 그러니까 내 저기 서초경찰서에서 내가 수사받을 때도 그러더라고. 그때 담당이 줄리 얘기를 가지고 줄리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그 일관되게 김건희 예명은 줄리였다고만 하더라. 사실 그랬고 난 접두부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줄리를 뭐 어디서는 한 번 만났다 어디서는 몇 번 만났다 이렇게 바뀌더라. 그런 얘기까지 해서 난 이건 전혀 기소거리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리고 줄리 원 줄리라고 한 그 발상지 그 제 뭐라고 우리 저 취재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한 사람도 내가 다 알려줬다고 줄리라고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은 김건희 이제 윤석열 처 김건희하고 또래고 김건희 친척이고 김건희가 1999년도 초혼 이제 윤석열이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29살 때 이 1999년도 3월에 역삼동 엠버서터 노보텔에서 혼례식할 때 피아노 반주해 준 그분이 그 사람이 저한테 김건희 예명은 줄리였다고 녹취가 다 있는데 여튼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저도 이제 좀 사건 기록을 좀 들여다봤는데 주신 거 보면은 이게 결국 어떤 이제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침 전까지 사실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되는 게 사실 그 나비 효과인데 바로 그게 한복판에 있는 게 백윤복 선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법무사님, 법무사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대택 회장님이 최연선하고 이제 2003년이겠죠.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 김충식, 최은순, 정대택, 백윤복 네 명이 이제 약정서를 쓰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 백윤복 선생의 중요성이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최은순 씨 이분이 이제 사실 위증 교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벌어지고 우리 회장님이 이제 그때 당시 2년 뭐 갔다 오기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그 위중 교사 마찬가지로 똑같이 좀 상당히 그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판박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다도 이제 투고도 하고 SNS 글도 올렸지만 위중은 그 기억이 없으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위중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위중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위중이 있고 민사 재판에서 그다음에 모의 위중, 형사 재판에서 어떤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위중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 사건은 그 전에 다 종결됐던 사건, 파생된 사건으로 진실만 그때 있었던다 이런 건 얘기해 달라. 이것은 죄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진실을 얘기해 달라고 한 것은 이 모의 위중의 원조는 바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윤석열의 처 김건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은순을 상대로 이제 약정금 분할 소송을 했잖아요. 53억 중에 하프 50% 26억 5,500억을 감유해놓고 민사 소송을 해요. 이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님 그 약정은 불변이다. 약정은 불변이다. 그래서 그 약정금 소송은 어떤 경우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코치해 준 게 양재택 이런 애들 같아. 네. 강요를 당했다. 김건희가부터 이 약정서를 강요당한 걸로 만들어라. 그렇죠. 이 약정서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처분 문서이기 때문에 그 처분 문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나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아마 뭐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 약정서를 내가 쓴 거는 맞지만 이건 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억압 압박 상황에서 썼다. 아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드는데도 그 고소장에는 정대태가 오라 아무것도 아닌 놈 오라 해서 갔더니 약정서 미리 써놓고 도장을 찍으라 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 했다가 막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이걸 하면서 이제 이익이 났고 이익이 나서 이제 나눠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사건 기록 취재했을 때는 7월 달인가요?
그때 시점에서 이제 네 분이서 모이는 거죠.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백인복 법무사는 우리 정대택 회장님 그 중학교 동창 익산인가요? 만경. 아, 예. 김재. 그 동창이고 최원순 편은 이제 김충식이죠. 이렇게 2대 2가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건데 중간에 이제 이 백인복 선생이 최원순한테 넘어가면서 이제 이 파급 효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백은복 그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알려져 있어 사실 이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은복은 법무부 검찰 사무관이었어요. 저하고 중학교 동창이고 그때 이제 뭔 사건으로 이제 법무부 법무연수원 선임 사무관 하다가 퇴직을 하고 법무사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서초동에다 그걸 빌려주고 이제 어느 사무장한테 제 사무실에 놀러 와요. 그런데 법무사는 전혀 그냥 놀러 오니까 같이 고스톱시다 멤버 어떤 데 어울리면 같이 노는 친구인데 그 무렵에 이제 이 사건의 시작은 그 요즘은 NPL 물건이라고 NPL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도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네. 이제 그 오금 저 송파구 오금동에 서울에서 제일 큰 시설의 스포츠센터가 있었어요. 회원이 1,500명이고 근데 IMF로 파산을 해요. 그 스포츠센터도 파산을 하고 스포츠센터에다가 돈을 저 대출해준 금융권도 파산해요. 그게 산업렌탈이라고 있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요.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면서 어떻게든지 회원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영업을 연장시키면 보증금을 1,500, 2,000씩 내고 왔잖아요. 연회비를 안 내면 그만큼 저 보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끌고 와요. 1998년도부터. 그때 이제 산업렌탈에서 생손 그러면 채권을 사가라 근저당권을 양도 받아가라 그랬더니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지 야 여기서 이런 조건으로 채권을 양도 받아가는데 너들 의사는 어떠냐 했더니 그게 뭐냐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의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산업렌탈에서 그 스포츠센터에 원 채권이 약 50억하고 이자 채권 IMF 이자 비쌌잖아요. 120억, 270억짜리 채권을 하여튼 92억의 사기로 그 파산 관제인하고 저하고 MOU를 해요. MOU를 해.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바로 이제 그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받아서 매수하려고 돼 있었는데 법원 파산법에서 네. 그 이용우 그때 판사 하여튼 판사가 부장판사가 그 증거금을 받으라 10억을 그러니까 10억이 필요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이제 그 쩐줄하게서 데려온 게 최은순이고 최은순이가 10억을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나머지 90억을 대출을 받아서 하프하프하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백윤복을 꼬드겨 가지고 정대택이 지가 잘났으면 얼마 잘났냐. 백인복이 보고 정대택이 갖고 있는 그런 자료를 다 빼와라. 그러면 그 돈을 널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인복에 매수되는 거죠. 그럼 당시 이제 백 법무사가 그분이 이분이 법정에서 이제 그러면 약정수 당시에게 강요 의했다 증언했던 건가요? 딱 저거 하나예요. 나보고 백인복이가 야, 은순이가 만나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만나봐라. 난 그냥 전혀 격이 없이 얘기했던 거지. 이제 그 뒤로 이제 하면 이제 걔들이 둘이 만나고는 이제 안나 숨기고 이제 비밀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백인복이 이 얘기 들어보면 최은순이가 그러더라는 거요. 그 약정서를 안 쓴 걸로 좀 해달라. 법무사 보고. 야, 근데 도장이권도 어떻게 안 쓴 걸로 하냐. 그랬더니 도장을 지우자. 그러니까 법무사가 최은순한테 최은순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내 뒤에는 변호사를 정관 저기 안강민을 선임하고 그 현직의 양재택도 있고 또 송인준이 얘기 뭐 누구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재택은 백은복도 알아요. 그 당시에 백은복이가 법무부 근무할 때 공보관실에서 양재택이랑 근무한 적이 있대. 그 기회 실제라는 걸 알아. 이제 그러니까 백은복이가 최은순이한테 반문을 하죠.
그러면 검찰은 그렇게 해서 막는다고 치자. 그러면 판사들은 짱구냐?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백인복이 눈을 쳐다보더니 아 법무사한테 변호사님이라고 했거든 그때. 변호사님 순진하시네요. 판사한테 돈 싫어합니까? 그러냐? 그럼 좋다. 내가 너하고 님 저 청을 들어주마. 이제 협의를 하고 정대태 그러면 고소를 하자. 고소를 하는데 참고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효과가 덜하니까 같이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하겠다. 고소장을 작성을 해 안강민 사무실에서 작성해가지고 팩스로 백윤봉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고소를 하겠다. 야, 서로 승낙하고 고소를 해놓고 검찰에서부터 저는 이제 안강민이가 이제 고소 대리인으로 저 동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해 달라 해갖고 동부지검 형사 1부 홍지채 검사방에서 직접 수사를 해. 근데 거기서 법무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이제 검찰이 이 약정서는 누가 작성했냐,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했냐. 정대택의 말에 의하면은 법무사가 네가 작성했다는데 맞냐? 아, 아닙니다. 저는 작성 안 했다. 그걸로 난 간 거야. 그걸로 엮인 거야. 정대태이가 작성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백윤복 씨한테 최은순 씨가 이제 거액의 돈을 주고 막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검찰에서 진술하고 나와서 8천만 원을 줘요. 그 수표 다 있잖아요. 수표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소가 돼. 동부지검에 2024년 3월 31일 날 그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은 대개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30날 부장검사 도장 찍고 기록을 뺀답니다. 30일 날 밤 10시에 기소가 돼. 이상두라고는 차장검사가 결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 내 재판부 1단독에서 김지영이란 판사인데 내가 이제 공소장에 대해서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니까 아주 우호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줄 테니까 재판 잘 하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데 최은순, 백윤복, 김충식 셋을 검찰 측 증인이 나와요. 2004년 7월 26일 날이야. 7월 26일. 나오는데 그럼 셋이 한목에 선서를 하고 처음에 최은순 진술할 때 둘은 나가 있고 이제 하는데 최은순, 백윤복까지 진술을 최은순이 증언을 하는데 변호사가 신문을 하는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하는 부분을 이제 딱 놓고 적어요. 내가 2004년도만 해도 법대 앞에 있고 맞은편에 피고인석이 있고 우측에 변호인석이 있고 좌측에 검사석이 있었어. 지금은 변호인, 피고인 나란히 앉잖아요. 그때는 네. 아니야. 이렇게 적으니까 인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싸납게 피고인 지금 뭐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좀 적고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야 벌써 약발이 먹은 거야. 그 김지영이가 포철 회장하고 민정당 때 재정부 장관인가 한 김만재 딸이야. 김만재 딸. 근데 그렇고 이제 법무사가 이제 법정에서 이걸 네가 작성했냐 안 했다.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7천만 원을 줘. 1억 5천이 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26억 5천5백 압류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내가 유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 가지고 민사도 패소해 가지고 그 돈 찾아가면서 또 5천만 원을 주고 근데 여러 가지 그냥 2억을 받아간 거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가 저기 가락동의 그 대련 아파트라고 34평짜리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인데 거기 이 저기 결혼하고 이혼하고 와서 혼자 살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 백인보이가 이제 돈 달라. 돈 찾았으니까 나머지 정산하자 식당 주기로 한 놈.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우리 딸이 학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이사 가야 된다. 근데 그때는 이제 다세대 주택 지하에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냐 우리 딸 살던 집 서초동으로 이사 가니까 그럼 거기 살아라 해가지고 2004년 9월에 김건희가 살던 집을 백윤복 가족한테 명도를 해주고 김건희는 아크로비스타 양재택이가 특별분양 받은 그 306호로 이사 오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대련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가 살고 8층에는 최은순이 작은 어머니가 살아. 작은 아버지가 친정.
그래갖고 감시를 시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돈 2억 받았죠. 34평 아파트 넘겨 받았죠. 당시 그 명의가 넘어갔던 건가요? 저 넘어갔어요. 그 9월 달에 넘겨주고 예. 2005년 1월 달에 내가 가문이었던 돈이 풀리니까 명예를 이제 백윤복이 처 이름으로 넘겨줘요. 넘겨줘. 넘겨주고 내가 그 사건을, 그걸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재심 청구를 막 하고 하니까 저기 최은순이가 백윤복이한테 준 돈 2억은 대여금이다. 집은 채권을 이제 집을 줄 때 김명순이가 아주 사기꾼 거기다 2억 설정을 하고 그 근저당을 안고 넘겨줘요. 그래서 그 이자를 계속 내줘. 그러니까 발목을 잡은 거지. 너 말을 번복하면 이 집 회수해 온다. 이런 아 식으로. 명의는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네. 대출금은 이제 이자를 줘. 이자를 채원순 네. 쪽에서 네. 저 김건희 통장에서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백윤보이가 반발하니까 김건희가 돈 1억을 들고 우리 어머니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다. 저 1심 증언을 유지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당시에 그 재판 그 뭐냐 검찰 수사기를 봤던 건데 네. 이제 김건희 이분이 이제 쫓아가죠. 이제 이게 자기들이 이제 구속될 뭐 이제 억박을 위해 처하니까 네, 그렇죠. 가가지고 매달리더라고. 네. 수표 10장을 들고 갔더라고요. 네. 1,000만 원짜리 들어가서 아저씨 이제 제발 살려달라고 예전 사정을 하던데 그때가 그러면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가요? 언젠가요? 넘겨진 후에 1심 끝나고 오죠. 1심 끝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5년 8월경이죠. 2005년 8월경. 그럼 백윤복 씨가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위증교사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자기가 가져갔는데 다시 또 뺏기게 된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뺏기나 다시 그러니까 토해내게 되는 이제 거죠? 이제 저기 그 백윤복이를 걸지요. 변호사법으로. 내가 이제 그 청와대 진정을 해요. 백윤복, 최은순, 김충식, 서울 동부지검을 같이 걸어서 이것들은 공모해가지고 내 돈 다 나눠먹고 나한테 누명을 씌웠다. 그러니까 그걸 수사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김건희, 그 당시 김명신도 참고인으로 불려 나오고 왜 집을 주었냐, 왜 1억을 갖고 갔냐. 그 얼마나 황당하냐면 지 앞으로 거기 설정된 금액이 지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돈을 상환하라고 가지고 갔다. 말도 안 되지. 지병원에 돼 있으니까 지가 갔다 은행에 갚으면 상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걸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그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력 이렇게 돼. 2005 내가 이제 내가 1심에서 이제 집행유예 받은 것이 항소해가지고 2005년 9월 20일인가 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데 법무사가 거기 나와가지고 증언을 해요. 1심 판결을 뒤집어. 뒤집어. 그러니까 9월 30일 날 백윤복을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을 시켜. 사정 구속을 시켜. 영장실질심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법은 준 사람은 돈을 주고 부탁한 사람은 처벌 뭐 안 받아. 처벌 불허냐. 그리고 돈 받은 사람만 이제 백윤복만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되니까 그놈을 터잡아서 그 2억을 반환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돌려달라. 그러면 다 좋아. 집은 근데 판결은 화우인가 그 로펌 선임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돈은 돌려줄 필요 없다. 판결이 1심에서 집은 돌려주라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부동산은 한번 등기가 되면은 등기 추정력이 있잖아요. 재판은 기판력이 있고 등기는 추정력이 있는데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 이걸 경매로 불러가지고 채권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명예를 돌려주라는 것은 판결 오류가 있다 저는 그거거든요. 뭐 그렇지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등기 추정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등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 등기 원인이 잘못됐다고 하면 등기를 다시 돌려가는 경우는 뭐 민사상 비일비재하거든요. 막그 물론 그 원인이 있는지 그걸 다퉈봐야 되는데 뭐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그런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로 이렇게 다시 등기를 돌렸다 뭐 그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바로 잡는 거는
등기를 한번 돌려받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추정이니까 그런 것 의미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거고 그 원인이 있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있죠. 네. 그렇지만 추정력도 강하지 않아요. 기판력처럼. 그래서 그런데 이건 이유가 없는 단순 채권을 변제 안 했다고 이것을 등기를 원상해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채권을 변제해 갈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경매를 진행시켜서 받아간다. 근저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정말로 말도 안 되고 갖다 붙인 거고 그 내용을 나도 조금 그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진실만 얘기해달라고 하고 무슨 기부금을 무슨 뭘 대가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윤석열 처와 장모는 현금을 처음엔 13억을 주기로 하고 그걸 다 안 주려고 이제 파샬로 8천, 7천, 5천을 주고 거기다가 또 김건희 살던 집을 주워놓고는 또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 보니까 또 1억을 들고 와서 애원을 하고 이게 바로 위증교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그 최은순 씨한테 이제 많은 사람이 악연을 쌓는데 네. 그분 중에서 가장 이제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저는 이제 백인복 씨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수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목숨을 달리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백인복 전 법무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당시에 이제 법무사 이분 마지막 생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최은순이 그때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네. 이제 위증교사 했다가 네. 돈을 어느 정도 챙겼다가 다시 또 다 뺏긴 거고 그 다음에 또 2년간 또 변호사법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네.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진실을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오셔가지고 그때 공증까지 만 하지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저기 법무사가 난 마지막까지도 요즘 뭐 변태균이 뭐 게이트니 그 김대남이 뭐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지만 마지막까지도 이제 법무사가 진실을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성격이 우물우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지고 결국은 결국은 저도 희생하고 저도 지금 뭐 자업자득이라고 할까 인과응보라고 할까 더 비참하게 좋은 사람은 허모 씨 있어요. 허모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재력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 대구 사람인데 그 최은순의 꼬임에 3억을 줘요. 현금 3억을. 내가 수표도 갖고 있어요. 사본. 그런데 돈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뭐 시행권 있는데 급히 주면 뭐 준다고 해놓고 그 돈 받으러 다니다가 막 그 뭡니까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장애 아들 서울대학 입원시켜가지고 치료할 돈이라고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 받으러 이제 다니다가 그 쇼크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매일 그 집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김충식이 최은순이 이제 기거하는 대로. 그러다가 아침에 나오다가 이제 그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 죽고 나서 아들도 죽고 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비참했고 백인복 같은 경우는 뭐 참 그 나중에 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보고 총을 하나 사달라 총을 하나 사달라 뭐 부산 어디 가면 산다더라. 그래가지고 지가 다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너 그런데 너 총을 사주면 내가 총을 사줬다고 신고하려고 내가 우선 그런다고 말했지만은 하여튼 그나마라도 저는 백인복이가 나중에라도 이게 자수하고 그 또 법정에서 그 다른 재판에서 그 과정을 전부 선서하고 그 증언을 했어요. 증인신문서가 있어. 이건 증명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그 위증을 했다고 지금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는. 그러면 본인이 위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새로운 증거가 되고 그렇다면 그게 재심 사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왜 인정이 안 됐는지 그러니까, 좀 네.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또 저기 백인복을 신문해요. 왜 말을 자꾸 이쪽 저쪽 바꾸는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1심에서
헌만 했지 그 후에는 일관되게 정대택의 의견에 부합한 진술을 했다. 또 정대택을 또 한번 그 후에 사정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런데 그 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에 네. 백윤복의 진술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 지금 재심 사유는 그 제가 1심에서 강요죄로 저 처벌받은 사건에 최은순하고 김충식하고 제가 위증으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한 경찰이 증거인멸 위증 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요. 검찰에다가. 근데 그것을 캐비넷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강하게 반발하니까 저는 구공판 기소를 하고 최은순 김충식은 구약식 기소를 해요. 위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위증 처벌을 받았어요. 위증 처벌이 받아 확정됐으니까 재심 사유 아니에요? 이 420조의 2항 재심을 청구했는데 2011년도 했어요. 첫 재판에 김재호가 가득 다른 사건에 재판을 하면서 그때 나왔었는가 재판부에? 맞아. 저 김재호. 네네. 갔습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은 난 변호사 없이 그냥 갔어요. 그때 딸 처음에 인정신문하고는 첫 번째 변호가 저 녹음 녹취 신청을 했는데 해주 허가한다. 두 번째 변호사가 없는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 난 노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이 우리 법원에 재심 신청이 와 있는데 이 재판을 먼저 할까 이 재판을 먼저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병합 시켜주시오 했어. 그래요? 그럼 병합 신청서를 냈어. 2012년 5월 달에 재판에 해가지고 6월 달 기일을 잡았어. 6월 30일 날인가. 그러더니 그때 추정 하더니 막 1년 동안 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다른 판사가 와가지고 그걸 기각시켜, 재심을. 그래서 재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그러다가는 지금 윤석열을 2013년도에 징계 1개월 매기고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가 계속 중앙지검장으로 뭘 승승장구 하니까 내가 지금 그때 해봐야 뭐 또 브레이크 걸리겠다 하고 이제 놓아두고 온 거죠 여기까지. 내리라도 재심 청구서 초안을 작성해놨어요. 접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는 것을 좀 보완할까 아니면 내리라도 집어넣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참여를 좀 받아가지고 하든지 이제 해서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 선이 확정된 것 중에 재심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상고가 있고 그다음에 직권재심이 또 있어요. 직권재심하고 비상상고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상상고 신청도 했었어요.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비상상고 저 박범계 장관을 저 조남관이가 내 사건을 두 번째 말아먹은 놈인데 김오수 검찰총장 잠깐 할 때 그때 내가 비상상고를 해요. 신청을 하니까 사건 발생지 동부지검으로 보내더라고. 근데 동부지검에 이제 정상현이라는 검사 이놈인데 이놈도 지금 내가 공수처에 고발하려고 그 내 지워진 약정서 있잖아요. 지워진 약정서 증거로 이 약정서 지워진 약정서 아니라고 날 좀 강요죄, 무고죄 막 처벌한 거 아니에요. 이 증거는 정대태이가 유죄 판결을 받는데 증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이제 공남 종결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진영을 살고 나와서 내 누명을 벗으려고 유일한 목격자 증인은 백인복 아니에요. 그놈을 찾으러 다니는데 나중에 내 상상해보는 거야. 어느 깊은 산속에 가니까 이놈이 거의 폐인되다시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너 진실을 말하라. 내가 그전부터 그랬거든. 내가 그 백인복이가 저한테 약간 협상을 요구해서 야 인마 네가 최은순이 허다한 대로 해. 네가 날 받고 넘어가서 네 팔짝 고칠 수 좀 고쳐. 막 내가 했거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 좀 내가 과격했는가. 그때 그런 일이 그러지 않고 윤보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난 일도 없고 이런 자리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산 쪽에 가서 만났는데, 야, 엄마, 나 그때 일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막, 정신 이상이 돼버렸다면은, 그나마 어떻게 됐을까. 근데 마지막에라도 그렇게 진실을 밝혀주고 가니까, 그놈을 가지고, 야, 내 목이다. 하고 제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동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명예훼손 사건이 그럼 언제 기일이 돼 있나요? 12월 18일인데요. 네. 그때 가봐야 돼요. 12월 18일. 네. 여튼 하여간 저희 정법 시대는 계속해서 그 사건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사건을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번에 청문회에서 검찰은 정의롭고 막 그 이쪽에 그 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뭐 주진우니 뭐 박균태 누구니 뭐 이런 애들 막 그 검사 별로 넣잖아요. 검사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정말 백지의 도장이 보인다 그러고 A라는 저 증거를 갖다 바꿔치기해서 감정하고 어? 백지를 내놓고 여기 도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진술 줘서 이런 걸 한번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같이 그런 걸 한번 해야 돼.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네. 걸 해야 돼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위증 교사 최은순 씨의 위증 교사를 해서 이제 비참하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위증 사건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꼬인 걸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또 이제 그 우리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이 이제 선고 이달 말에 이제 선고가 25일 날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뭐 정상적인 판결이 된다고 하면 무죄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전체적인 녹취 내용들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 그리고 뭐 재판부에서도 뭐 검찰이 짜증있게 한 녹음 파일을 틀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틀어라고 했을 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진술 취지가 뭐 원하는 이런 증언을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당시 기억나는 대로 뭐 그렇게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 당연히 그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냐 기억나느냐 이런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대답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이 나느냐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게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위증교사가 된다고 하면은 증인과 만약에 대화를 시도해서 증인과 대화를 해서 사건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전체가 다 위증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검찰이 위증교사범을 전 국민을 뭐 그런 식으로 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현명하게 무죄 판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하여간 이재명 대표한테 더 씌워져 있는 그 위증교사는 이제 무죄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네. 이제 31일 날 지금 이제 경기 부지사 그 이화영 부지사 네. 이분 이제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걸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날 이 검찰이 이제 네 명이 앉아 있고 수원지검인데요. 801호인데 예, 예. 공판관서 직관하고 있더라고요. 네 명 앉아 있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 쪽에는 변호인이 한 8명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보럭보럭 내는 거예요. 검사가. 공판검사가? 예예. 예. 뭔가 했더니 이제 이화영 저기 김광민 변호사가 전날 그 쌍방울 그 법인카드 네. 내용을 깨알같이 내는 것 같다가 꼼꼼히 다 본 모양입니다. 그러다 유레카 한 겁니다. 네, 연어 결제 내용. 예, 연어 네. 그 파티한 금액이 결장기에 딱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김광민 변호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그걸 올려놨는데 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버럭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현출된 증거를 갖다가 SNS 먼저 올려가지고 이걸 공개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장한테 재판장이 여성분이던데 여자 재판장인데 강력 제지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 여론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 사건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의 이제 그 강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보니까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그 부합 딱 부합되는 거거든요. 연어 술파티에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때 당시 그 면허 판매 가격, 그다음에 할인 가격,
주차 비용 빼고 포장 비용까지 해서 금액 그 4만 뭐 4만 9,500원 해야 되는데 그걸 딱 제시하니까 제가 봐도 그 대북 송금 사건은 그 건으로는 그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더 이상 자기들이 밀어붙일 만한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제 그 뇌물죄 사건은 뭐 크게 1심 형량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네. 뭐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증 교사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제가 의견을 말하면은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이제 사건들 보면은 사건 한번 열어보니까 지금 이달 10월 달인가 5명인가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여기도 집중적으로 좀 탄원서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 이화영 재판 아니 그러면요. 위증교사 아 예예. 예. 지금 탄핵 저 뭐냐 서명 그 받고 있는 게 어떤 사건이 15만 명 넘어갔다는 게 어떤 거죠? 그건 저 선거법. 아 선거법. 선거법. 예. 선거법에만 집중하고 지금 이 2023 고합 97인가 여기에는 탄원서가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좀. 오늘 출연해 주신 정대택 서울예술의 법적팀장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법 시대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심층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법 시대 네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